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앞으로 4년간 도내 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건데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김병수 홍보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죠. 몇 명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몇 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나요? 네, 지난 2월 21일과 22일에 후보자 등록이 있었는데요. 네. 제주 지역에서는 32개 조합에서 총 78명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마쳤고요. 평균 경쟁률은 2.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보다 다소 높은 수치인데요. 2015년 제1회 때는 31개 조합에 71명, 그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32개 조합에 7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서 평균 경쟁률은 각각 2.3:1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조합은 7명이 등록한 안덕농협이고요. 네. 그리고 후보자가 한 명만 등록을 해서 무투표 선거가 되는 조합이 7곳인데요.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 농협, 애월농협, 학위농협, 제주시 산림조합이고요. 서귀포 지역은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서귀포시 산림조합입니다. 무투표 선거가 되는 조합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요. 선거일인 3월 8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도 경쟁이 참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직선거와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조합장 선거는 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네. 따라서 선거권은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있고요. 18세 이상이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그리고 어깨띠, 윗옷, 소품을 활용하거나 전화나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다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 당일에만 투표가 가능하고요. 투표 시간도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합장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합장 선거가 또 공직선거와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이 투표율이 참 높다는 건데 지난 1, 2회 선거 평균 투표율이 80%대였습니다. 이렇게 투표율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건가요? 조합장은 통상 예산 집행권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금융이나 유통사업 등 조합사무 전반에 걸쳐서 대표권과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 조합장의 지위를 발판 삼아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합장의 권한과 조합원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연고 중심의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로 인해서 공직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역경제 수장이자 조합의 인사권과 경영권까지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참 부정행위가 끊이지를 않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 조합원들만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후보자와 조합원 간 두터운 친분 관계에서 비롯되는 금품 수수라든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실제 위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선관위에서 적발한 위법 행위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현직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여행 모임에 찬조금 30만 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등 385명에게 총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원 등이 현직 조합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위반 행위가 기부행위인데요.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네.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매수행위 또한 기부행위와 형량이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에는 당선 목적보다 형량이 좀 높아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의 주체, 기관, 방법을 위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벌써 여러 부정행위가 적발이 될 듯이 참 선거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3월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그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금품 선거 대응 체제를 좀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과열 혼탁이 예상되는 지역 6곳 정도를 네.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단속 직원 추가 투입하는 등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선거 관련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저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한창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이때 네. 후보자나 선거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를 도와준다는 마음에서 후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거나 명함을 같이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네. 후보자 또한 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기부행위, 매수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투표일입니다. 투표 일정과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주 3월 8일 수요일이 선거일인데요. 그 무투표 대상 7곳 조합을 제외한 총 25곳의 조합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되고요. 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관할 구역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 조합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구좌농협이나 한림수협의 경우에는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지만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관할 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농협, 어류양식수협 등 품목조합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투표소는 제주시에 12개, 서귀포시에 9곳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본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소는 각 조합원에게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코로나19로 격리된 분은요. 선거 당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투표소와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투표소가 있군요. 네, 제주시 지역에는 제주도 체육회 1층 실내체육관에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 선관위 1층 회의실에 특별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후보자 정보나 공약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 통계 시스템이나 조합장 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특히 조합원에게 발송해드린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해당 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합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신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후보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조합의 발전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기 바라며 주위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 행위를 인지하신 경우에는 도선관리 지도과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선거일인 3월 8일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